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안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드릴 건데 회장님 당사자인 측면에서 농협중앙회 정무이사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제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데요. 조합장 선거인데 현재 조합장 조합원 명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이 조합장 출마하는 후보자는 조합원 명부를 도저히 볼 수 없고 형평성 부분에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부분은 회장님도 특별히 지시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내년 그 동시조합장 선거할 때에 위탁선거법을 좀 원쳐가지고 자유로운 선거 또 깜깜없이 선거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짧게 하고 마지막에 예. 제 마이크 꺼지면 계속 이야기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을 일부 조합장들 구성의 대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농협은 기본적 협동조합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회장 선거 일부 조합장만 참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일부 조합장들만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장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직선제 방식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농협 입장은 뭡니까? 예, 농협의 입장이라고보다는 제가 좀 전문 경영인의 입장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긴 낫습니다. 지금 그래야 좀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그럼 나중에 종합하겠습니다. 나중에 모아가십시오. 예, 예 그래야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예, 예. 이사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핵심적 문제는 과거 농협이 선거 때만 되면 부정 예. 비리에 얼룩졌던 역사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현 간선제가 시행된 09년 이후 어떤 제도 보완들이 이루어졌는가 지금 직선제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05년 시행된 회장직의 비상임 제도에 대해서도 상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대활동 역할에만 집중된 회장의 권한이 너무 가소하다는 거죠. 전무이사님께서는 회장의 위임 전결로 권익 정진 사업과 의료 지원 사업을 처리하고 있죠. 예. 위임 전결 사무를 진행한 입장인데 업무의 책임성이나 효율성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나중에 모아가 한꺼번에 이야기하십시오. 예. 신경분리력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자연수로 넘겨졌으니 과거와 같은 힘의 집중 그로 인한 본인 생각 부정비리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예. 같이 한번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회장의 단임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 현 회장께서는 취임하실 때 임기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 각오를 밝혔습니다. 현 회장이 임기 실적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연임 제가 제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볼 때 정책의 효율성, 실효성 생각을 봤을 때도 저는 연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가 돼야 될 게 있거든요. 과연 그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조직의 수준이 정말 중요해요. 조직이 훈적인 제도가 좋다고 제대로 작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 걸. 그래서 농협이 제도적 변화를 통해 새롭게 변화할 계기를 만든다면 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도와줄 그 공간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객관적 지표를 동반한 변화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온 게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농협 스스로 이걸 평가할 만한 묻는 농협 스스로 그걸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농협의 변화를 견인할 제도적 방안을 입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협이 국회에 그동안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앞에서 저희들이 또 질문을 쭉 드려왔고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한 40초 정도 되는데 마음껏 전무이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먼저 회장님 회장이라고 직제니까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적 관리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원 참여 확대적인 측면 자유로의 원칙 등을 좀 고려를 좀 하고요. 또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직접 이렇게 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의 운영에 조합원의 여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장 직선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법안 발의가 6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직선제 도입을 위한 뭐 제도적 보완 관계는, 직선제가 그 도입이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화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선출직으로 갔는데 비상임으로 돼가지고 표로 이렇게 좀 선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정결권이 없고 비상임으로 간다는 것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게 그 상임하고 직선제 관계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정관에 나와 있는 결선 투표까지도 같이 좀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조합장 직선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결선 투표 제도 이것도 같이 좀 세 개를 같이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간선제 비상임 관련은 도입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회장 그 CEO 리스크가 그 당시에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좀 견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순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그런 부분이 고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황제 경영이라든지 뭐 제왕적 권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에는 그런 말이 좀 없으니까 상임화가 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업구조 개편하면서 사업이 전부 다 지주로 이전이 좀 다 됐습니다. 이거 아니. 그래서 현재 회장님은 상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 회장님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이후의 성과는 뭐 굉장히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농업인하고 뭐 우리 농협을 전부 다 좀 농협답게 바꿨다는 그런 부분, 또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관련해 가지고 100대 과제를 끊임없이 좀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 또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렇게 좀 하셨고요. 그다음 농업 농촌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셨고, 그다음 2008년 이후 저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아까의 그 오영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회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작년 올해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내어가지고 우리가 그 조합원 실익 사업, 농업인 실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완전하게 좀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회장님 임기 4년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짜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업의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농업은 아시다시피 이 재배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황금을 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농협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들은 그 자산 규모가 880조 정도 됩니다. 지역 농축에까지 합치면 이 큰 조직에, 물론 회장님은 굉장히 뭐 영특하시고 탁월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 4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업무 파악하고 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본의 아니게 선거를 하면은 이게 통제력이 뭐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 연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또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것보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강산을 바꾸려면 변화를 시키려면 한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김병헌 회장님 연임 관련은 제가 그 속담으로 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